이제 강백호 대 이정우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. 와 지금 몇 킬로요? 140 나왔어요. 아니 자선야구에서 140 나왔습니다 지금. 아 드디어 해내네요 강백호. 오늘 네. 박정원 아나운서 약속한 140. 그리고 강백호 선수 표정 보세요. 지금 진지해졌어요. 네 더군다나 또 이정우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요. 자, 아 지금 예 템포 조절 느린 변화구 하나. 자 오늘 자선 경기 최고의 명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140에 빠른 거 이정우 선수도 점점 진지해지고 있고 강병 선수가 초구 빠르게 던진 이후에 지금 다 스트라이크 좀 벗어나고 있어요. 그렇죠. 어 깜짝 놀라요 이정우 선수도. 웃는 모습 나오죠. 아 이거는 아. 내가 안 쳐도 볼이다. 그렇죠. 아 결국 보세요. 아 스트라이크 선언이 돼요. 들어가네요. 아 이게 스트라이크예요? 자 안 쳐도 볼이다. 이정우 아. 선수도 의외로 재밌어요. 이정우 선수. 볼 카운트에서 승부하겠다. 아 자 이제 전면 승부하자 얘기예요. 자 풀카운트니까 마지막 한 공입니다. 예 제대로 하자 진지하게 하자. 강백호 선수도 모자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. 자 이정우 대 강백호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강백호 대 이정우 빠른 공 준비하고 있는 강백호입니다. 자 과연 빠른 공 핫스윙 삼진 핫스윙 삼진 강백호가 승리합니다. 진짜 명승부입니다. 대단하네. 약간 떨어지네요 끝에서. 네? 강백호 선수 야 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난 공 이정우도 당했어요. 아 그 정면 승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. 야 대단합니다. 페르난데스에게 아쉽게 내주긴 했습니다만 최다 안타 1위를 노리던 이정우 선수였는데 야 정말 좋은 공 던졌어요. 지금 체인지업 같아 보였거든요. 방금 강백호 대 이정우 선수의 대결 진짜 이 경기의 백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소감 한번 듣고 싶네요. 네 뭐 백호가 당연히 직구를 던질 거라 생각해서 저는 직구를 노리고 나갔는데 체인지업을 던지더라고요. 뭐 이것도 전략이긴 하지만 뭐 제가 패배를 깔끔히 인정하겠습니다. 아니 타석에서 마지막까지 풀카운트로 또 유도하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을 했습니다. 좀 어떤 생각이었나요? 솔직히 삼진 먹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. 이런 자만이 불러온 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 그리고 타석에서는 또 박병호 선수의 타격폼까지 보여줬습니다. 좀 왜 그런 박병호 선수의 타격폼을 따라하게 됐고 어떻게 또 연습을 했나요? 화성이 형이고요. 네. 아 제가 평소에 화성이 형하고 친하고 방도 같이 쓰고 또 화성이 형 타격폼을 많이 연습했거든요. 연구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화성이 형 타격폼을 따라하게 됐습니다. 자 그리고 매년 펼쳐지는 이 야구에서 아버지와 같은 팀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. 좀 내년에는 아버지와 같은 팀 하고 싶지 않나요? 네 오늘 서로 다른 팀이어서요. 출근도 따로 하고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. 네 제가 2년 전에 블론 세이브를 해가지고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양신팀에서 오늘은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.